자, 그동안 잘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또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불교에서는 다섯 가지 무더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 다섯 가지 무더기. 그러니까 물질의 무더기, 느낌의 무더기, 인식의 무더기, 심리 현상들의 무더기, 아르마리의 무더기.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가지 무더기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인식의 무더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인식의 무더기가 보는 게 아니고 참 인식의 무더기 가지고 인식을 보겠습니다. 인식. 자, 빨리어로는 산냐라는 게 있답니다. 산냐. 그래, 이것을 우리말로 옮길 때는 인식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지각이라고도 옮긴답니다. 지각. 그리고 한자로는 대체로 이렇게 이제 생각상자를 써서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생각상자를 써서 인식이다. 그래, 산냐를 이렇게 옮겼다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용어 사전에는 산냐를 이제 그래 인식이라고도 옮기고 또 이제 표상작용이라고도 이렇게 용어 사전에 나와 있네요. 그래 표상작용이라고. 그리고 영어로는 perception 이렇게 나와 있네요. perception. 그래 내 영어 틀리면 뭐 그래 고치십시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그래 영어 잘하기 때문에 또 notion 이렇게도 나와 있네요. notion 또는 이제 idea라고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 그래서 이제 산냐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는 인식, 지각으로 옮겼는데 이제 나는 그 초기 불전 연구원에 따라서 이제 인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 한자로는 상, 그래, 생각상대 썼다. 자, 그러면 인식이란 무엇인지 우선, 그래, 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인식이라 부르는가? 인식한다고 해서 인식이라 한다. 그러면 무엇을 인식하는가? 푸른 것도 인식하고, 노란 것도 인식하고, 빨간 것도 인식하고, 흰 것도 인식한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인식한다고 해서 인식이라 한다. 자, 그래. 경에서는, 그래. 인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 인식한다고 해서 인식이라 한다. 그래. 인식한다고 해서 인식이라 한다. 그러면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 푸른 것도 인식하고, 청황, 그래, 누른 것도 인식하고, 청황적백, 그래, 붉은 것도 인식하고, 그 다음에 흰 것도 인식한다 할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 내가 경을 읽고, 또 이제, 그래, 스님들의 동영상 법문도 듣고, 또 이제 해설서도 읽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생각해보고, 이제 종합해서 이제, 그래, 내 의견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잘못 읽고,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이 생각해가지고, 그래,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내 말은 그냥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우선 나는 이렇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인식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은, 눈으로 형색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그래,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 전혀, 여러 가지, 뭐랄까, 세상에 있는 그런 것을 접해보지 못한 아이가 있을 때그 아이한테 필통을 주면서 이것은 필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그것을 다 이렇게 가슴에 새겼다가 다음에 이제 요거, 딱 요걸 딱 보여주면 아, 이건 필통이다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이것은 컴퓨터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는 이것을 이제 가슴에 새겼다가 다음날 요걸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 이 컴퓨터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 어떤 빛깔이나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는 그런 것들에 그래, 이름 붙여서 그것을 딱 이렇게 가슴에 새겼다가 이제 다음에 그걸 만났을 때 아, 이렇게 알수 있게 하는 거, 그걸 인식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래, 어떤 아이가 있을 때 귀로 이제 무슨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이건 이제 뭐 자동차 소리다. 뭐 이것은 무슨, 그게 뭐랄까, 과자 봉지 소리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모르게 딱딱 구분해 주면은, 아, 이제 다음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 그것은 무슨 자동차 소리다. 뭐, 이것은 무슨 소리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인식이다. 음기, 코. 그러면 코로 냄새를 맡을 때, 그 냄새 중에 이것은 무슨 향수 냄새다. 이것은 빵 냄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면은 다음날 그걸 맡아도, 아, 이거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가슴에 새겼다가 다음에 만났을 때 알게 될 때, 그건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게 없다면은, 아,
아무 의미 없이 그 향수를 뭐 하든 뭐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뭐랄까 느낌은 있겠습니다. 아 이건 절 이거는 아 유쾌하고 즐거운 느낌이다. 이것은 싫은 느 이것은 좀 괴로운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뭐 향수 냄새인지 빵 냄새인지 뭐 그래 그런 것까지는 이거 아직 구분이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 인식 새로운 것에 이름 붙여서 그거 다시 새겨놨다가 떠올리는 그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혀로 어떤 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이고, 이거 참, 뭐랄까, 즐거운 느낌을 주는 맛이다, 괴로운 느낌을 주는 맛이다는 알겠지만, 이것이, 뭐랄까, 뭐, 된장 맛이다, 김치 맛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딱 구분해 주지 않는다면, 그냥, 아, 이건 뭐, 그래, 즐거운 느낌이다, 뭐랄까, 그래, 괴로운 느낌이다, 이 정도만 알지. 된장 맛이다, 김치 맛이다, 무슨 맛이다, 여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까지 알게 해줄 때, 그래, 이름 붙여서 알게 해줄 때, 그것이 이제 인식 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만나도, 아, 이것은 된장 맛이다, 이건 김치 맛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이제 몸에 무엇이 닿았습니다. 그래, 감촉해 보겠습니다. 감촉. 그런데 이제, 이거 인식이 없다면은 그냥 이것이, 뭐랄까, 뭐, 괴롭다, 괴로운 감촉이다, 즐거운 감촉이다, 이런 것은 있겠지만, 이것이 이불에서 오는 그 부드러운 감촉이다, 또는 뭐, 변화 부위의 그 까끄러기에서 오는 그런 아주 그런 감촉이다, 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요런 것, 이런 거, 이제, 이름 붙여서 이렇게 딱 새겨놨다가 다음에 그걸 만나도 딱알수 있게 할 때, 그거 이제 인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식한다고 해서 인식이라 한다. 무엇에 대해서 인식합니까? 형색들에서 이건 뭐다, 이건 뭐다. 소리에 대해서 이건 어떻다, 이건 어떻다. 뭐 냄새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 그리고 감촉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건 어떤 것이라고 딱 이름 붙여서 이렇게 다음에 그걸 만났을 때, 아, 그건 그거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인식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서 뭐를 또 올렸을 때또 뭐가 떠오를 때뭐뭐뭐 어떨 때 그래. 예를 들자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딱 가슴에 새겨놨다가 다음에 이순신 장군 하는 거딱 들으면은 요 내용들이 딱 떠오르겠습니다. 이것도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세종대왕입니다. 들었다. 그것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막 그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떠오르기도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식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념에 대해서도 무언가를 많은 내용을 들었고 그걸 딱 새겨놨다가 이제 다음에 그걸 만나면은 딱 여기에 내용이 떠오르겠습니다. 이것도 인식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상, 종교, 이념 이것은 좀 위험한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족주의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가슴에 딱 새겨놨는데 이거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는 남의 나라를 침략해도 된다, 이렇게 이게 입력돼 보면은 이거 막 다른 나라와 침략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이거 아주 이거 이상하게 이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념, 종교, 사상 여기에는 이거 잘못되게 인식이 이렇게 돼 보면은 형성돼 보면 이건 아주 위험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식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제 그래 인식이란 무엇인가, 그래, 요 뜻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기를 이제 들어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제, 버려야 할 인식은 무엇입니까? 그래, 잘못된 인식, 이거.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닦아야 될 인식은 무엇입니까? 그래, 그런 거, 그래. 이 부분은 내가 몰라서 설명할 실력이 안 돼서 못하고, 요 윗부분도 내가 이해했는 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자, 그래. 하여튼 간에 오늘은